관련 내용은 도혜민 기자의 리포트 보시고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은 상당히 제한적일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일본발 금융 규제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내 금융시장에서 일본계 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어 정부가 대처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겁니다. 일본계 자금이 우리 여신시장이라든가 채권시장이나 주식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라든가 그와 같은 사태가 있었을 때 정부의 대처 역량을 따져볼 때 그러한 상황까지 가지는 말아야 되겠지만 가더라도 우리 경제에 미친 영향은 굉장히 제한적이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이 자리에선 기준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도 시사됐습니다. 한국은행은 일본의 수출 규제가 3주차에 접어들었던 지난달 18일 기준금리를 3년 1개월 만에 인하했습니다. 당시 이주열 한은 총재는 올해 안으로 기준금리를 더 내릴 수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최근 미중 환율 전쟁이라는 악재가 겹치면서 일각에선 금리 인하를 통한 경제 부양 필요성이 대두됐는데 여기에 대해 이 총재는 상황 변화에 따라 통화 정책적 대응을 고려하고 있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상황 변화에 따라서 필요하면은 어떤 통화 정책적 대응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뭐 상황을 다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뭐 이 자리에서 추가 인하 여부를 얘기할 수는 없다. 그래서 정부가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환율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 데 대해 지나친 개입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전날 미국이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한 것처럼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 홍 부총리는 급격한 쏠림 현상을 부분적으로 미세 조정하는 것으로 국제적으로 용인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빡센 뉴스 도혜민입니다.